무슨 소리야? 우와. 뭐야 이거? 뭐예요? 김치 냄새. 분명히 내가 설거지 다 했는데. 누구야? 땡초가 먹었어. 누가 밥 먹었나 봐요? 우리요? 우리? 네. 누나. 아니 저 부엌에 누가 밥 먹고 그릇이 있거든요. 난 안 먹었어요. 나도. 그럼 문이 저절로 떨어져요? 어? 밥 말아 먹었네? 들어서는데 김치 냄새 났어요. 난 아니야 진짜. 아, 난 자다 소리 듣고 깼어요. 그럼 두 사람이지 뭐. 우리라고요? 그럼 누구야? 아, 뒤집어 씌우기는. 루비양, 먹는 건 제가 아니야. 부끄러울 거 없어. 뭐 우리 밥 먹은 것도 아니고 문자하게 새로 맞춰 달면 되고. 함부로 단정 짓지 말아요. 아, 저녁에 밥 다 먹지 않았어? 맞아, 내가 밥솥 설거지 다 했는데. 혹시 쌀반 데워 먹었어요? 아니요. 잠자기도 바쁜데 무슨 밥을 먹어요. 기분 나쁘게 웃지 말아요. 이거 누룽지 끓인 건데? 어머나, 이거 봐. 밥이나 없어졌어. 어우, 귀신이 고칼로리시네. 범인은 언제나 가까운 데 있는 법입니다. 나 진짜 안 먹었단 말이에요. 모르지 그거야. 우리 같이 자다 깼어요. 뒤집어 씌우는 거야 지금 나한테 자기가 먹어놓고. 내가 왜 루비 자기야? 우린 거기에 누룽지 있는 것도 몰라요. 알 게 뭐예요, 부엌 같이 쓰는데.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?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. 먹은 사람은 없대고 먹은 그릇은 있고 우리 식구는 다 소리 듣고 깼고. 우리가 밥도둑밖에 안 보여요? 입장을 바꿔서 두 사람이 안치해서 자는데 와장창 소리에 깼어요. 나와보니 상황 이래요. 그럼 어떤 결론 내리겠어요? 서영이 먹었어요? 내가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죠. 도둑 다녀갔나? 대문 열려져 있어요. 서영이 제일 늦게 들어왔죠? 네. 문 잠갔어요? 잠갔어요. 도둑 들어왔나 봐. 야, 도둑이 뭐 밥 먹으러 들어와? 여유 있게 누룽지까지 끓여 먹고. 배고파서 밥 먹다가 잡힌 도둑 기사 못 봤어? 누가 먹고 문짝 떨어지니까 얼른 대문 열어놓고 들어간 거야. 요즘 간호사들이 소설도 쓰나 보네. 요즘 예비 스님들은 탁발 아니라 도둑질부터 배우나 봐? 지금 구업 짓고 있는 거야. 입으로 짓는 죄. 입으로 밥 훔쳐 먹는 건 구업 아닌가? 있죠. 밥은 지금 먹은 게 아니에요. 누군지 모르지만 한 2시간 전에 나와서 먹고 들어왔는데 문짝이 지금 떨어진 거지. 원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. 내 말이 안 먹었다고 지금 펄펄 뛰는 거 다 지금 보고 있어. 아, 새 들을 때 사람 댐댐이를 보고 들여야 되는데. 나도 다음번에 새 들어가게 되면 주인 아주머니만 볼 게 아니라 주인 집 딸도 보고 들어와야지. 아주 피곤해 못 살겠어. 밥 더듬 눈면까지 쓰고. 일단 자, 졸려. 들어가자. 저 문짝감 어떡해. 사람이 안 그랬으면 저절로 떨어진 거지. 참.
날아가서 떨어진 게 새든 사람 탓인가?